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번개콩입니다. 9번 들어가겠습니다. 자, there was 유도부사 단수죠. 어 들어갔죠. 거기에는 위대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in 넓은 장소 인도에. 자, he 그 변호사는 known to 자 알려졌었는데 to be 동사 원형 써요. be known to 동사 원형으로 알려졌는데 one of the 뒤에 the topmost 맨 복수명사에 me 써야 돼요. 그러면은 최고 중에 최고 최고 중에 최고인 남자로 알려졌는데 그의 profession 그의 전문 직업 변호사들이겠죠.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고객들은 고객들은 블라인드리는 블라인드가 우리 장님이죠.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눈이 먼 채로 자 트러스티드 에서 그래서 ly가 트러스티드 수식해주고 부사 신용했는데 그의 능력을 자 그러나 저거는 배우 absent minded는 뭐냐면은 건방증이 심했다 마음이 집 나갔다 건방증이 심했어요. 자 가끔씩 자 한 번은 그 변호사는 자 엘로스게요 로이어니까 싸우는 중이었어. 케이스는 여기서는 소송 자 소송을 자 in private counsel 하면은 여기서는 추밀원 추밀원이라는데 추밀원은 뭐냐면은 정책 자문 위원회 정도 돼요. 위원회 영국에서 기원된 겁니다. 하면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케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두 개 인도의 주 우리나라만 지금 도 정도 되죠. 경상북도 경상남도 정도 주들이 were fighting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. 자 when 그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 이 추밀원에 with 그의 어시스턴트 보조인과 함께 그는 싸우는데 자 for which side he was fighting 자 하면 forget 까먹었어. 자 어떤 쪽에서 그가 싸워야 되는지를 까먹었어. 그래서 forget 자 for가 지금 fight for가 원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지금 빠졌어요. 왜냐면 관계대명사 성질이 전치사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뭐 해석은 그곳에 어떤 면에 쪽에서 그가 싸워야 되는지를 그래서 어수는 똑같이 의문사 which 주어가 이게 아니죠. 자 의문사 which side를 하나로 잡아주시고 he was fighting. 어느 면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. 그래서 앞으로 빠졌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는 시작했는데 뒤에 ing 붙었죠. 과거의 뜻 목적으로 썼어요. 그러면은 논쟁 노잼이죠 아주 논쟁하는 것을 시작했어. 자 for the opposite은 반대편에서 자 파티가 원래 당사자라는 뜻이에요. 반대 당사자에서 자 he 여기서도 로이어죠. 자, 이 로이어는 자, 그레이 위대한 변호사였어. 그래서 자, 이 변호사는 argue 논쟁을 했는데 very 굿의 부사 형태죠. 우리 굿이라고 쓸 때 형용사고 불규칙 변화로 부사로 바뀌어서 뒤에 후치 수식으로 동사 argue 수식해 주고 있어요. 잘 논쟁했다. 자, 그의 보조원은 become upset. 자, 비동사 뒤에 형용사 upset 1번 썼고 그다음 또 anxious 2번 썼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upset 화가 났고 그리고 걱정이 되었어.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? 자, he pulled, he는 여기서는 보조원이죠. A로 쓸게요. 어시스턴트니까. 저 보조원은 땡겼어. 변호사의 뒤에 코트를 여러 번. 자, 그러나 이 변호사는 wouldn't listen, wouldn't 조동사 동사원형. 자, 듣지 않았어. 자, he는 이 변호사가 너무 observed 수동이죠. 그럼 observed는 흡수하다 뜻인데 몰두되어져서 젖어서, 아이 큰일 났다. 몰두 돼요? 저서 저주서는 큰일 나죠. 자, in the debate, 토론에 안 듣고 있었단 말이요. 자, 그 다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when there was a break, there was 또 유도부사 뒤에 단수 하나 들어갔어요. 저기 휴식 시간이 있었을 때 차를 마시기에 자, 보조원이 말했어. 자, 너는 have destroyed, 파괴시켜 버렸어. 그 케이스는 그 소송을 망했단 말이요. 자 너는 arguing 논쟁하고 있는데 against 전치사 주의하시고 그러면은 반대해서 그럼 너 스스로 편에 반대해서 자 그러나 그 위대한 변호사는 어떤 말도 안 했어. 그래서 not 부정어 뒤에 anything 썼죠. 자 when 자 그 코트가 리오픈이에요. 재 다시 열렸을 때 자 he 이 변호사는 말했어. up to는 until의 뜻이에요. 여기서는
지금까지 나는 주는 중요했다. 너에게 또 알기먼트 논쟁을 for 누구를 위해서 또 opposite. 이것도 뭐 빈칸 문제 뭐 낼 수 있래 내려면 억지로라도 낼 수 있죠. 자,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지금 내가 will 또 동사 완용 줄게 너에게 논쟁인데 for 누구를 위한 내 파티를 위한 내 쪽을 위한. 자, 그리고 그는 근데도 이겼어요. 그 케이스를. 그래서 뭐 개인도 변호사의 뭐 진짜 달변인가 보죠. 아니면 판사가 바보든지. 여튼 우리 주제 정리하고 알파고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살짝 나사가 빠져지만 레알 능력 있는 변호사의 일화.